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다뤘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뭐 일을 안 하니까 이 행정부에서 주관을 했던 연금개혁위원회 내용을 한국경제신문 사설이 비교적 좀 한 번 더 집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죠. 뭐 결국은 이게 뭐 일종의 다단계 사기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예, 제도라는 이름으로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권력은 지금 기성세대가 지고 있으니까 기성세대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정치 권력에 지금 접근하지 못했고 힘이 없으니까 그 어른들이 해서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뭐죠?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투표권이 없고 정치 권력을 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다음 세대를 약탈한 짓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난리법석인데도 불구하고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연금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름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고 이 시간대에 예. 우리가 젊은 세대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딱 깨놓으면 약탈하는 거죠. 그냥 사기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개혁 외면하는 경우에 소득의 42%를 거둬야 제도가 유지는 최악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아찔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얼마나 과소 추정치를 냈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들을 전망해서 향후 70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것도 다 가짜란 거 아닙니까? 장기 여러분들 전망치라는 것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초기값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현 정부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42% 자기 소득에서 떼가지고 국민연금을 부어야 그래야 제도가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지 이게 뭐 딴 게 뭐라고 할 겁니까? 얼마나 이번에도 또 사기를 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출산율을 0.98명으로 전제하고 분석한 겁니다. 부양을 하는 예, 소득을 납입하는 사람 숫자가 그만큼 많게 본 겁니다. 그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50년 이후에 학계 출산율이 0.98이 되겠다. 이건 뻔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속 내려가가 지금 0.78인데 어떻게 0.98이 나오냐. 이게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참 뭐 어디 사기 안 치는 데가 없으니까 전부가 다 사기니까. 예.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이거라도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50년 이후에 학계 출산율이 0.98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죠. 예? 70년대 이래로 계속 내려오는데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50년 정도로 계속 출산율이 내려와가 0.78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데 최소한 연구 보고서를 쓰면은 정직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보건복지부 연금추계위원회에서 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적으로 뭐죠? 예 추계치가 발표될 때마다 빨라지지 않습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무려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3% 반겁니다. 0% 내지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1930년이 0%대 추락한데 2047년부터 마이너스도 이것도 아주 제가 볼 때는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변수인 출산율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 이렇게
과대평가를 했으니까 연금 고갈 시점을 훨씬 더 미룬 거죠. 그러니까 2013년대 추계할 때는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 예. 10년 뒤 추계할 때는 2050년에 2055년이 될 거다. 그다음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하면은 2050년이 아니고 한 2040년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당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 공화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예? 국회든 가담자들은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때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핵개발 이러면 안 한다고 이런 뻥친 사람 다 지금 죽고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라는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온 전신에 뭡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연금 고갈 시점 추계치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처벌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잖아요. 황경진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신평 씨는 일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죠? 아이들 세대에 뭐 그게 뭐 고갈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뭐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난 겁니다. 예. 어쨌든 사기치지 맙시다. 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사기치거나 이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예.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의 이제 한 부분 문화처럼 그냥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연금추계위원회는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나리오를 내든지 합계 출산율이 0.85 그다음 0.75 0.50 그렇게 해서 내든지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본다. 성장률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 2030년 후에 뭐 1.3%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